그 뭉티기랑 막창도 그렇고 다 그게 소고기랑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이게 대구랑 소랑 무슨 뭐 연관이 좀 있는 거예요? 옛날에 대구가 어떤 곳이었냐면 가명이 있는 곳이었어요. 가명 혹시 가명. 들어보셨어요? 가명 들어보셨어요? 가명. 가명이요? 본명 말고 가명? 저도 그 생각인데. 감영. 감영이 뭐냐면 왜 우리가 이제 사또, 수령 뭐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지사급 되는 그 관찰사가 상주하는 곳을 감영이라고 하는데 그 감영이 있는 곳이 대구예요, 경상도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물산이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관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를 소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소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이고 소와 관련된 음식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여수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어쨌건 물자가 왔다 갔다가 좀 활발한 곳이니까 이런 어떤 음식에 대한 퀄리티가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뭉티기가 조금 남아서 다행인데 단골 분들은 주먹밥으로 뭉티기 초밥을 만들어 드신대요. 아, 그래요? 초밥? 딱 대구 단골 분들만. 그 주먹밥을 놓으시고 거기다가 뭉티기를 하나 얹으신 다음에 대구 딱 로컬 단골식으로 한번 드셔보시죠. 이게 맛이 없으면 반칙이지. 와. 끝났어. 밑에서 밥이 엄청 고소하면서 그쵸. 그 저희가 아는 그 고소한 그 주먹밥 맛이 막 나는데 점점 계속 씹을수록 위에서 그 쫄깃한 그 뭉티기 맛이랑 매콤한 양념 맛이 막 올라오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조합이. 와, 최고인데 이거? 이거 조합 너무 잘 만들었다. 양념을 더 듬뿍 얹어 먹어도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 이게 입속에 섞이니까 뭐가 고기인지 뭐가 김인지 뭐 별로 의미가 없네요. 모두가 그냥 최상이죠. 당신의 입맛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래서 뭉티기를 한 2인분 더 먹는구나. 그러네요. 야, 진짜 그릇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비워진 거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합니다. 아니 뭉티기 이렇게 맛있는 거였는데 저희 엄마 아빠는 왜 한 번도 저를 안 사주셨죠? 그러네요. 대구, 친정이 대구잖아요. 네, 이거. 제가 대구 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사주신 걸까요? 혹시 한 번 먹이면 환장할까 봐 그런가요? 아, 지금 모습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자칫하다가 거덜 나겠다. 그래서 안 먹인